마치 만화책을 보는 것 같은 멋진 비주얼과 힙한 음악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던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특히 주인공 마일스 모랄레스의 스타일, 그 중에서도 조던 원 시카고가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당시 영화 개봉에 맞춰 발매된 스파이더맨 오리진 스토리 또한 인기를 끌어 현재는 대략 90만원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24일에는 조던 원 시카고 로스트 앤 파운드가 발매되는데요. 이번 버전은 80년대에 잃어버렸던 신발을 다시 찾는 느낌을 주면서 빈티지한 가죽 질감과 뉴스페이퍼 그래픽이 들어간 티슈 페이퍼, 80년대에 구매했던 영수증 등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역대급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제발 하나만.